여기가 그 뭐였죠? 아, 맞아. 그런 이름이었죠. 여기에 오니까 뭔가 마음이 울렁울렁한 느낌.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자님, 여기서 저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남들과 다른지 궁금했어요. 원래는 궁금하지 않았는데 다른 정령들이랑 있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클레르가 그랬어요. 남을 이해하려면 나부터 이해해야 한대요. 지금도 어렵고 잘 모르겠는 이야기인데 자꾸 생각나면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저는 낮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을 때 느껴지는 그런 기분. 여기 있으면 울렁울렁하고 식은땀도 몽글몽글 나지만 그래도 구원자님이 같이 있으니까 계속 가볼래요. 저 말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 뭔가 익숙해요. 마음이 두둥실 하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기분.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기이한 꿈이구나. 갑자기 정령과 싸우다니. 오늘도의 형태가 정령의 입에서 칼이 나오는 모양으로 바뀌었군. 너랑은 아주 긴 인연이 이어질 것 같구나. 정령의 꿈을 꾼 뒤에 정령의 형상이 되었으니 너를 정령이라 부르겠다. 이왕 연을 맺었으니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해주렴으라. 저 사람의 손길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뭔가 까슬까슬하고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느낌. 저는 저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저를 청룡이라 부르는데 저는 왜 홍란일까요? 역시 모르겠어. 네. 덥구나. 모든 것이 세상을 쫓으면 쫓을수록 슬픔만이 남으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천진난만하게 있고 싶구나. 이렇게 끝이 나는 건가? 한날 한시 같이 떠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구나. 태어나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결국 모든 게 덧없는 것이니 더는 지킬 사람도, 더는 흘릴 눈물도 아무것도 없다. 사명을 마쳤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도 되겠지. 구원자님, 가끔 홍란이 모르는 게 무척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두둥실하다가 툭 떨어지는 게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아기 토끼들이랑 오래 헤어졌을 때랑 비슷한 느낌?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아까부터 궁금했지만 저는 왜 홍란일까요? 방금 봤던 것들로는 알 수 없는데. 저는 더 올라가 볼래요. 이제 난 떠나야 한다. 슬퍼하지 말거라. 이제 너는 내 무기로 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물론 이건 잊지 말아다오. 너는 나한테 무기 그 이상이었다. 그래서 내 친우인 너에게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한다.
한날 한시에 죽기로 약속했던 내 형제들을, 그 형제들의 최후를 지켜봐줄 수 있겠느냐? 최후를 끝까지 지켜본다는 것은 그만큼 희로애락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과정은 힘들고 괴로울 것이다. 자신을 자책하는 날도 생기겠지.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줄 수 있겠느냐? 네. 그래. 그야말로 수호신의 모습이로구나. 마지막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은 홍란, 너의 새로운 이름뿐이구나. 새로운 이름으로 너답게 살아가려구나.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요. 네. 그건 몰라도 돼요. 제 마음이 두둥실해졌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물론 모든 말을 이해하진 못했어요. 옛날에 제가 왜 그렇게 자책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켜봐달라는 부탁은 지킨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그 사람이 나답게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기에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이름의 뜻을 지금 정하자고요? 구원자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기대할게요. 고고하고 아름답게? 뭔가 좋은 뜻 같아요. 고고하게는 무슨 뜻이지? 구원자님이 지어준 거니까 그냥 넘어갈래. 좋아요. 그 이름으로 할래요. 이름을 지어준 건 그 사람이지만 뜻을 만들어준 건 구원자님이네요. 지금 이 기분은 뭐랄까... 뭔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역시 어려워. 머리가 지끈지끈. 구원자님, 저랑 같이 계속 두둥실하게 지내요. 저는 지금 구원자님 덕분에 홀가분하고 둥실둥실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구원자님을 둥실둥실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같이 두둥실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제 돌아가요.